안녕하십니까. 제풀입니다. 야, 요거 진짜 모두의 드림카. 아, 제가 오늘 또 포르쉐 911을 갖고 나왔는데, 아, 너무 많이 나왔죠. 911 종류별로 뭐 그냥 기본 모델부터 막 터보 S까지 정말 다양하게 911이 나왔는데, 당연히 이 차는 뭐 이제 제가 뭐 리뷰하러 갖고 나왔겠습니까. 이 차를 누가 끌고 왔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누가 끌고 왔느냐. 근데 뭐 정말 다양한 차주들이 다 등장을 했어요. 아, 오늘은 또 역대급입니다. 사실 911을 타려면 나이대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직장도 좀 다녀야 되고, 아니면 사업을 하던가. 오늘 나오는 차주가 03년생이에요. 에? 03? 내가 04학번인데 어떻게 21살이 911을 탈 수가 있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야, 어떤 차주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씨,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그 03년생 친구? 아, 네, 맞아요. 이 레드 차, 이거 카밋레드죠? 네, 맞아요. 와, 아니 우리 지금 나온 출연자 중에 911 타는 분 중에 지금 제일 어리거든요. 기분이 어때요? 괜히 마이크 있죠? 아, 뭐 당연히 말이 안 될 정도 기분이 좋죠. 아, 기분이 좋아요? 네, 너무 좋죠. 아, 요거 타면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그렇지, 친구들은 네. 차를 보고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데, 친한 형들이나 네. 뭐 친한 누나들, 네. 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21살에 911? 아, 진짜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진짜로 21은 맞죠? 네, 21살이에요. 아, 2003년생. 그 진짜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민간인. 완전 민간인 맞죠? 네, 민간인. 아니, 또 뭐 하는 사람인 줄 알 거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얘 주식했나? 코인했나? 아, 뭐 딱히 일절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그 뭐 일은 뭐 어떤 걸? 그냥 대학교 다니면서. 학생? 네,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미팅 안 해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끌고 나면 미팅에서 왕 될 것 같은데? 근데 딱히 대학교 친구가 없어요, 제가. 아, 좀 밥 먹을 때도 혼자 먹고. 네. 다가오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 왜 맨날 이렇게 왕세자처럼 다니니까 딱 911 타고 학교 이거 타고 가요? 네, 이거 타고 가고 있어요. 이거 타고 가니? 친구가 생기겠네. 네? 출연한 계기가 뭐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재벌님 엄청 많이 봤어요. 고딩 때부터? 네, 고딩 때부터 유튜브를 엄청 많이 봤어요. 교복 입고 이렇게? 네. 가방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네.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도 차 사면은 한번 나가고 싶다. 일반 솔직히 조금 고가의 세단 아니면은 네. 이렇게 보면서 되게, 아, 좋은 차 끌고 나와야지 나갈 수 있는 거구나. 아니, 그건 아닌데 어쨌든. 예. 차 바꾸고 나가고 싶다 이래서 바로 연락드렸죠. 911 카레라 노말이잖아요. 완전 네, 노말이에요. 노말. 완전 노말. 얼마 주고 산 거예요? 구매했을 때 가격이 1억 8천. 아, 인증 중고차로 샀다고 들었는데. 네. 한 만 킬로 탄 거? 네, 딱만 킬로 탄 거 샀어요. 아, 저 돈이 어딨어? 이거 뭐 어떤 방식으로? 저... 여기까지. 네. 근데 저도 이제 곧 나이가 마흔이 다 돼가지만 이 차를 지금 못 사고 있거든요. 아, 사고 싶다. 아, 왜 오픈카로 안 사고 쿠페로 샀어요? 어릴 때부터 네. 이 911을 보면은 그 까레라 라인 옆에서 봤을 때 라인 이거 있잖아요. 네, 그 라인 너무 이쁜데 네. 까브리올레는 좀 그게 좀 죽는다 그래야 돼. 아, 위에가 살짝 모자 얹혔은 느낌? 네, 그런 아.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저는 까레라로 선택했었어요. 아, 이렇게 뚜껑이 안 열려도 네네. 되는 거? 근데 색깔이 너무 섹시해요. 아, 그런 거 이거 커밋레드. 이것도 제가 항상 꿈꾸는 색상이거든요. 이 자태가, 아, 저는 이 레드 색깔 고르면은 또 너무 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아, 이 색깔 이거 타고 다니면 진짜 사람들 다 쳐다보겠어요. 그죠? 아, 네, 맞아요. 대학교 이거 끌고 가면은 막 교수님들도 쳐다보겠어요? 아, 네, 다 쳐다봐요. 학교에서 차에 제일 좋지 않아요, 지금? 네, 그런 것 같아요. 마크 볼 때 기분 좀 어때요? 아, 항상 좋죠. 항상 좋아요? 항상 짜릿해요. 아, 이 방패 딱 달고 다니면? 네. 야, 저도 이 마크를 못 가져봤거든요. 야, 이 마크가 주는 이 파워가. 야, 이 헤드라이트도 옵션 다 들어간 거죠? 네, 거의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갔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911이 평상시 볼 때도 이쁜데, 이게 밤에 볼 때 특히 사이드 미러로 뒤에서 911 쫓아올 때 느낌 알죠? 포르쉐 쫓아올 때. 아, 네, 뭔지 알아요. 이 사발면 그냥 쫓아오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 사발면이 이렇게 쫓아오고 거든요? 이거 볼 때 진짜 앞에서 가슴이 두근거려요. 새끼 어떤 새끼지? 근데 요런 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21살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뒷공문이를, 이걸 차선을 비켜줘야 되나? 이걸 어찌해야 되나? 지금 좀 멀리 떨어져줘야 되나? 아, 이런 마음이 들게 한 차인데, 이야, 이 눈빛이 진짜 대박이긴 하네요. 너무 이뻐요. 야, 이 라인이 이쁜데, 여기 요 옆라인 때문에 오픈카 안 산 거잖아요. 맞습니다. 골반 튀어나온 거 봐. 이거 사이드미러로 보면서 다니는 거예요? 네. 이 새빨간색을? 네. 와, 내 차도 이거 어떻게 새빨간색으로 여기만 어떻게 랩핑 좀 할까? 빨갛게? 와, 너무 이쁜데요, 이거? 이거를 반하면 진짜 오픈카를 안 살 것 같아요, 실제로도. 맞습니다. 그런데 네. 대학생인데 네네네. 이 차를 어떻게 살 수 있었어요? 제가 20살 초반 때 지금 초반인데요? 지금 21살 아, 극초반? 네, 극초반. 20살 극초반 때 네. E클래스 2300 타다가. 아, 20살 극초반에 E클래스 2300을 또 탔어요? 네, 네. 그때 그 타다가 21살 돼서 얼마 전에 비 엄청 많이 오는 날. 아, 맞아요. 비 진짜 많이 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크게 한번 사고가 나서 이제 다행히 뭐 차가 심하게 그렇게 되진 않았는데. 네, 하여튼 망가졌구나. 네, 너무 좀 망가졌어요. 수리 견적도 1,000만 원 네. 나오고 그래서 이쯤 되면 차도 바꿀 때가 좀 된 것 같다. 차를 바꾸러 갔는데 네. 신차로 뽑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저는 기다리는 걸 잘 못해서 아. 인증 중고차랑 보러 갔는데 우리 처음에 박스터를 보러 갔었어요. 아, 박스터. 2.5 GTS 박스터랑 2.5랑 그리고 카이맨.
아, 카이맨. 뭐 그렇게 두 개를 보다가 네. 딱 옆에 얘가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아유, 잘못됐네. 그쵸? 얘가 잘못됐네. 네, 좀 많이 네. 잘못된 것 같아요. 얘가 세워져 있으면 누가 박스터랑 카이맨 사냐고.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딱 보고서는 이거다. 그러니까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샀냐고요. 네? 대학생이. 선수금을 1억을 넣고 네. 그리고 나머지 7천만 원 할부로. 그러니까 그 1억을 어떻게 넣냐고요. 근데 그걸 물어봐. 아, 제가 이제 좀 차를 좀 튜닝을 조금 해야 되는데. 아, 이 차 튜닝하신다고요? 네. 근데 한 대략 한 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제가 해드릴게요. 저 꽁돈 77만 원 생겼거든요. 갑자기요? 아정당 몰라요? 아정당이 뭐예요? 모르면 최대 77만 원 손해라고요. 약정 끝난 인터넷만 바꿔도 최대 47만 원. 정수기는 최대 30만 원. 전화 한 통으로 최대 77만 원을. 국내 가입자 수 1위 대리점 아정당입니다. 알뜰폰도 약정 없이 쓰던 번호 그대로 이용 가능하니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으로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그 아버님. 네, 아버님 도움이 조금 있었죠. 아, 파더 찬스? 네. 아, 1억을 넣어주셨어요? 네. 어, 그럼 나머지 7천은? 나머지 7천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아빠 회사에서 조금 일하면서 아빠한테 월급 받으면서. 아, 그 월급으로 내고 있고? 네네네. 시청자분들 여기서 그래도 가슴 한번 쓸어내렸다. 풀로 사준 게 아니니까. 1억은 아버지가 도와줬고 7천은 이제 본인이 이제 벌어서 내고 있고. 네. 그러면은 이걸로 맨날 학교도 가고 출퇴근도 할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렇죠. 한 달에 기름값 얼마나 써요? 제가 저번 달에 나온 게 210만 원? 아, 210만 원? 네, 210만 원. 감당이 좀 다 돼요? 딱히 뭐 괜찮은 거 같은데. 괜찮아요? 신경을 안 써요. 그냥 기름값에 대해서. 아, 뭐. 예. 아, 참, 혹시 확실히 이 라인을 원하면은 오픈카를 사면 안 되네. 까브리올레를. 아, 맞습니다. 아, 저는 무조건 911은 까브리올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닫아도 그래도 그나마 이쁜 편이긴 한데 쿠페에 비빌 수는 없어요. 야, 911에 사실 레드 색상 잘 안 고르는 거 알죠? 생각보다. 아, 네, 맞아요. 막 많이 솔직히 없어요. 흰색이나 노란색이나 블랙 이런 거 많이 고르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레드는 솔직히 아, 좀 911이랑 안 어울리는 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까민 레드는 실물로 보니까 좀 대박이긴 해요. 992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어, 실제로 이거 992예요. 이걸 표현한 거예요. 아, 진짜요? 아홉 개, 아홉 개, 두 개. 트렁크를 트렁크가 없어요. 아, 장난쳐봤어요? 네. 아, 이거 운 좋게 그래도 배기구 옵션이 다 들어가 있었네요. 네, 맞아요. 이거 가변 배기 다 되는 거죠? 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여러분들 911 살 때는 이거 필수예요. 이 배기 안 들어간 거 사면 진짜 안 이쁘거든요. 이거 안 들어간 거면 중고도 안 팔려요, 애초에. 배기 들어간 건 무조건 사셔야 되고. 제가 이렇게 앉아도 내 머리보다 차가 낫네. 이렇게 이 눈빛 갖고 싶다. 저 21살 차주님을 내가 갖는 거야. 내가 가지면 이것도 갖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따 순대국밥 이렇게 사주면서 내가 정신 났어요, 지금? 너무 더워서 그래요. 너무 배가 아파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야, 실내까지 다 레드로 돼 있네요. 올 레드? 네, 다 올 레드. 이거 갖고 다녀요? 네. 학교에 책은 안 갖고 다니고 이것만 갖고 다녀요? 네. 아, 그럼 이 과신 안 하고 주머니 딱 넣나요? 네, 일부러. 아, 일부러? 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요거 대학교 명찰같이? 아, 아니야. 네, 딱 이렇게. 더욱더 친구들이 없어지겠는데요? 아, 진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았어. 외관 레드를 고를 때 실내 레드까지 하면 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앞에 보통 반반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앞에 검정 색깔, 그리고 네. 대시보드 쪽은 검정색으로 많이 하고. 저는 좀 차 안에도 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거의 뱀파이어 에디션이네. 네, 완전히. 맞아요. 핀에 다 피. 네, 맞아요. 이야, 오, 멋있다. 잘 어울린다. 친구들은 뭐, 그럼 또 좋은 차 타는 친구도 있어요? 아, 제 친한 형 중에 한 살 위인데. 22살? 네, 22살인데. 네. 우라칸 퍼포먼스 타는 형 한 명 있고. 퍼포먼테? 네, 퍼포먼테. 우라칸을 22살이? 아, 네네. 그럼 그 형 옆에 가면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수그러져요, 그래도? 당연히. 아, 형 미안해, 이렇게? 네. 밥 좀 사줘, 이렇게? 네. 그럼 부모님은 반응이 어때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막 스포츠카 끌고 이러면은 좀 불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고 날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네. 딱히 관심이 없어요. 집에서 외동이에요? 아니, 동생 한 명 있어요. 20살짜리 동생 새끼 한 명 있어요. 아, 동생 새끼? 네, 동동새끼. 남동생? 남동생. 아, 그래도 새끼 많대. 아, 잠깐만 좀 앉아볼게요. 네. 야, 왜냐면 제 로망차거든요. 어씨, 좋아. 너무 좋다. 저뿐만 아니고 모든 구독자분들의 사실 드림카예요, 모든 이들의. 저는 여기도 오픈카를 항상 원하긴 했지만 오픈이 안 돼도 V1은 좀 모두가 꿈꾸는 이 차 때문에가 아니고 등급도 다 떠나서 그냥 포르쉐 자체를 갖고 싶어하는 게 아닐까요? 아, 근데 지금 너무 어린 나이에 이 911을 타면은 차는 네. 밑으로 못 내려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그쵸.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아, 다들 그 소리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차를 네.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뭐 계속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아, 다음 차는 뭐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제일 사고 싶은 게 네. 맥라렌 570S랑 아, 570S? 그 570S 안에 맥라렌 GT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20살 초반이니까 20살 초초반 때 이제? 네, 이제 초초반. 아, 이제 투투 정도 되면? 네, 내년. 아, 내년? 저 시동 한번 켜볼게요. 네. 오, 저 버튼 누른 게 잠깐만, 어디 있어요? 시동 키는 게? 여기 왼쪽에 있어요. 아는데 잠시 까먹었어요. 너무 이거 오랜만에. 아, 네네. 제가 이전에 SA63 찍을 때
배기 소리 작다고 막 뭐라 했거든요. 이것도 괜찮네요. 근데 이것도 배기 소리 죽이긴 하네요. 아, 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시트 옵션 안 들어가 있나 봐요. 오른쪽 밑에 걸로. 아, 이걸로? 네. 아, 이거 옵션은 안 들어갔네, 시트는. 네. 근데 이거 안 들어가도 상관없죠? 네, 상관없어요. 그죠? 시트 옵션이 따로 있는데 막 18웨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4웨이네, 4웨이. 앞뒤 움직임하고 요거밖에 안 돼요. 라인이랑 요게 너무 멋있다. 요쪽 레드로 돼 있는 부분이랑 이런 것들이 이 블랙이랑 너무나 잘 어울려요. 저 시계까지 나도 이 시계로 보고 싶다. 까브리올레는 뚜껑 열면 이제 사람이라도 태울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건 진짜 못 태우겠네요. 키 165 안 되는 여성분들은 아마 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많이 태웠나 보네요. 뭐 친한 누나들이 얘를 어디 좀 데려다 주면 안 돼? 뭐 이렇게 해서 몇 명 태운 적은 있죠. 그 누나들이 작업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작업이라 생각해요? 아니면 뭐예요? 작업이라 생각해요. 아, 작업이라 생각해요? 네. 아, 뭐 태워줘 하고 막 갑자기 멀리 가지요? 아, 좀 그런 느낌도 한 번 있었어요. 아, 물길 끊기는 곳으로? 배 네. 끊기고? 네. 그런 데로 막 갑자기 가지요? 네. 네. 그래서 가줬어요? 어떻게 했어요? 가줬죠. 근데 물길 끊겼어요?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야, 머리 스타일이랑 요 911이랑 뭐 이런 것들이 좀 뭐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 여자친구는 네. 없어요? 아, 여자친구 없습니다. 뭐 헤어진 지 좀 된 거예요? 네, 좀 됐어요. 연애 안 한 지 한 6개월, 7개월? 21살이라서 뭐 사귀었어도 전에는 뭐 고딩 때 사귀거나 막 이랬겠네. 20살 때 사귀고 네. 21살 돼서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대학생을 하면서 엄청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나 봐요. 아, 그렇지도 않아요. 다 환상이에요. 아, 환상이에요? 이거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아,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데요? 저는 단발에 네, 단발이어야 되고 네, 단발이어야 되고 네. 키가 한 165 정도? 160에서 165 정도 되는 네, 외모는요? 외모는 좀 고양이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고양이상이었으면 네. 좋겠다? 근데 여자 차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 해도 별 의미는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희 그 남자 구독자가 95%라서 95%요?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아, 남자 쪽 하는 분들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는데 9일이 이게 보니까 평상시에 또 승차감이 또 되게 괜찮잖아요. 네, 좋죠. 근데 요 위에 S도 있고 막 4S도 있고 막 GTS도 있는데 굳이 그 끝까지 안 가도 되나요? 제가 아빠랑도 많이 얘기해보고 딜러님이랑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S, 4S 그런 정도의 마력수들을 과연 우리 대한민국 공도에서 다 쓸 수 있을까? 아, 뭐. 이 노말로 타봐도 전혀 그런 부족함은 못 느껴요? 네, 저는 못 느껴요. 아, 기본만 타도 되는구나. 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근데 이 911이라면 솔직히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차에 뭐 이렇게 장단점 뭐가 있어요? 솔직히 좀 승차감이 좋아요. 네. 엄청 편하고 편하게 탈 수 있고 그리고 연비도 잘 나와요. 아, 지금 6기통이잖아요. 네, 6기통인데 연비도 네. 잘 나고 그래서 연비 한 몇 정도 나와요? 10 정도, 10 넘게 나오는 고속도로에서는 한 14, 15까지 나오는 아, 것 같아요. 그렇게나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와요. 네네. 그리고 단점은 네, 벌써 바로 단점으로 넘어가 네, 배기 소리. 배기 소리? 배기 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스포츠에 만약에 났을 때 네, 아, 거기 딱 돌려가지고 네, 돌려가지고 네. 가변 배기 소리를 켜져요. 이렇게. 네, 켜졌다, 켜졌어. 아, 이게 제가 얘기했던 그 할아버지 울음소리? 네, 맞아요. 거기서 뭔가 더 올라갈 듯 한데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방금이 거의 최고 고음이었죠? 아니에요. 좀 더 높긴 네, 나요? 조금 더 높아요. 근데 그냥 도친 갯진? 생각보다 RPM 높은 데서는 커요. 네. 배기 말고는 다 완벽한 것 같은데. 아, 근데 제가 예전에 찍었던 SL63 AMG 영상 봤죠? 아, 봤습니다. 네, 어때요? 그거 보니까? 그 2억 3천짜리? 아,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배기음 좀 부럽죠? 그 8기통 배기음. 와우! 네, 부럽죠. 네. 호랑이 울음소리 너무 부럽죠. 근데 그거 단점, 그것도 연비는 똥이에요. 8기통이라. 아, 그렇죠. 네, 연비적인 측면은 이제 이 포르쉐 훨씬 날 수밖에 없죠. 아, 당연하죠. 그럼 평상시에 이 차 끌 때 말고는 21살이 맨날 놀 때거든요? 이 차 값도 다 내고 기름값 내고 이러면은 놀 돈이 좀 남아요? 네, 남는 것 같습니다. 야, 아버지 월급을 많이 두둑히 주시나 보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 부모님 뭐 어떤 회사를 하시는 거예요? 일본에서 브랜드를 가져와서 네. 한국에 런칭시키고 네. 이걸 회사를 엄청 크게 만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빵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뭐 어떤 사업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골프백이랑 아 골프백? 네, 골프채 네. 그리고 뭐 옷도 막 입고 뭐 모자 뭐 다 모든 메이커 다 네, 하는 거예요? 모든 다 하고 있어요. 매출이 연매출이 어느 정도? 잘 나오면 연매출 200억까지 나온다고. 와, 그래서. 진짜요? 원래 이거를 아빠가 네. 안 알려줬었어요. 어릴 때. 네. 근데 안 알려줬었는데 21살 되니까 알려주시더라고요. 아, 차 선물과 동시에? 네, 그때 딱 알려줬어요. 그때 기분 너무 좋겠네요. 아, 너무 좋았죠. 와, 나 그래서 잘 태어났구나. 그런 거 같나요? 아, 그럼 그 회사에서는 무슨 일을 해요, 지금? 지금 제가 디자인 쪽에 관심이 많아서 네. 대학교도 그런 디자인 쪽 안경이랑 선글라스 그런 만드는 디자인. 아, 안경학과예요? 네, 안경학과예요. 아빠 회사에서도 백이라든지 네. 뭐 골프채 헤드, 뭐 그립 이런 것도 다 디자인 색깔 뭐 이런 거 하는 거 하고 있어요. 아, 21살에 맨날 놀아야 되는데 아, 그쵸? 뭐 일하고 대학교 갈 때 아니면 뭐 하고 놀아요? 친구들이랑? 저는 일단은
본가가 안양이긴 하지만 네. 뭐 압구정에서 모여요 글로. 아 로데오로? 네 로데오로 모여요. 네. 다 모여서 드라이브 하는 걸 전 좋아해서 2003 이후로. 아 이거 끌고 이제 로데오 거리 달리는 거예요? 거기도 가고 네. 그리고 친한 뭐 누나나 이렇게 연락하는 여자. 아 그렇죠. 뭐 썸도 좀 타고. 네, 썸도 타고 이제. 이 차 있으면 썸 좀 잘 타지죠? 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차 태우면 다 좋아하죠. 네 썸은 타는데 네. 못 사겨요. 사이드미러로 이 엉덩이 볼 때 진짜 기분 너무 좋겠어요. 맞습니다. 다른 차가 보이는 게 아니고 여기 골반이 보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야, 또 레드로 보이다 보니까 이게 더 섹시한 것 같아요. 아, 시계 찰 일이 없겠네요. 이 시계 보면 되니까. 아, 당연하죠. 아, 이게 명품 시계잖아요, 바로. 맞죠. 네. 아무튼 저희 나온 진짜 출연자 중에 거의 21살이면은 제일 어린 건 아닌데 나이 대비 제일 비싼 차. 와, 진짜 대박이었어요. 좀 메리트가 있네요. 네. 내년에 투투 되면 맥라렌? 네, 투투 되면 맥라렌 타고 싶습니다. 사도 또 뭘 안 할까요? 주위에서 부모님이나? 부모님은 딱히 뭘 안 할 것 같은데 네. 주변에서는 적당히 좀 해라. 아, 그렇게? 뭘 할 것 같은데. 아, 일단은 네. 어때 또 오늘 이렇게 출연해 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일단. 네. 새로웠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부모님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일단 솔직히 이런 거. 저도 느껴요. 어린 나이에 이런 걸 부모님이 사주시고 그런 네.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이제 돈 많이 벌고 그러면은 당연히 부모님들한테도 차 사주고 싶고 네. 또 집을 사드리고 싶어요 저는. 본인의 능력을 또 키워야겠네. 네, 그렇죠? 저희 능력을 키워서. 아 그래도 무조건 이제는 좀 다 사드리고 싶고 네. 이제 보답해야 될 시기가 왔다. 네. 아 저 그런 생각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다 그래도 내년에 맥라렌 사면 다시 한번 또 출연해 주세요. 22살의 맥라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 우리 21살의 포르쉐 911 차주였습니다. 차주 이제 가시나요? 아, 네 이제 가려고요. 야 이거 되게 쿨하게 떠나시네 갑자기. 레드. 아 오늘 즐거웠습니다. 아 저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03년생이 타는 911이다. 고맙겠습니다. 네. 아 저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 네네. 네, 배가 또 아파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부럽다 그런 인생. 나도 부럽다. 나도 저 타볼 수 있겠지 언젠가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